걸어와보세요. 저쪽에 저렇게. 네, 포즈를 하나 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그런 분들은 많이 연출을. 여기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여기는 조금 더 실질적인 다음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철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할 디자인은요, 한국적인 분위기의 그런 표현, 자 동양적인 그런 분위기의 표현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보통 이러한 어떤 작품을 하든지 어떤 구성을 하게 될 때는요, 자 화기가 굉장히 독특한 화기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꽃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프레임이나 어떠한 장식물을 이용해서 형태를 강조하고 그 강조된 형태의 꽃구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요, 특이한 재료를 좀 써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른 게 아니고 종이의 재질입니다. 종이 중에서 한지를 가지고 오늘은 메인 어떤 프레임의 형태, 자, 기본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꽃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 사용할 재료가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러면 그러면은 종이의 어떤 특징들, 자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디자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종이는 찢어져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접어서 하기 혹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서 어떤 구성하기, 그 다음에 자를 때도 깨끗하게 자르느냐 아니면 일부러 찢듯이 거칠게 자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플라워 디자이너들은 이런 종이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 종이를 이용해서 우선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꽃꽂이에서 종이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종이가 물에 닿지 않게끔 요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혹 시험관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시험관에 물이 닿지 않게끔, 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종이 한지를 이제 가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순서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사용할 이제 한지입니다. 한지를 이렇게 미리 좀 접어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지금 미리 지금 다 제작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지를 적당한 폭으로 잘라 가지고 동일한 두께로 계속 접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접어 가지고, 자 이게 어떠한 형태로 딱 될 수 있게끔. 자, 그리고요, 이 한지 여기 안쪽에 있는 면을 쓸 게 아니고요, 여기 날카롭게 서 있는 면 있죠. 자, 이게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디자인상에서는 이러한 느낌이 메인 느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참을 만들어서 붙여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화기가 오늘 사용할 화기입니다. 단지 모양으로 된 화기입니다. 자, 하얀색. 자, 딱 동양적인 느낌 확 드는 그러한 화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 안에 풀알품을 세팅하는데요, 풀알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꽉 차게끔, 자 풀알품을 꽉 차서 안에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시고, 자 풀알품은 화기보다 높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화기에다가 한지를 위에다가 이렇게 펼칩니다. 자, 이렇게 펼치는데, 자 이 한지가 이 위에서 고정이 되어야 되겠죠. 고정이 되기 위해서요, 우선 지금 이렇게 지철사, 하얀색 지철사를 종이에다가 찔러 놓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선은 고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여기 작은 형태의, 자, 그 종이를 준비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위로 겹쳐서 올릴 겁니다. 겹쳐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요 두 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는요, 자, 이런 고목이 있는데요, 고목에 철사를, 시파분 철사를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누르듯이,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재료는 이 드라이된 스틱을 이용해서 해볼 겁니다. 이제 말려져 있는 이게 스틱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좀 마른 듯한 느낌의 그런 표현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요거는 끝부분에다가 본드를 살짝 붙이셔가지고요. 자, 요 홈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좀 해볼 겁니다. 재료는요, 이 백중입니다. 자, 이 재료는요, 잎을 다 뜯고요, 열매만 가지고도 드라이 열매로 많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다 제거한 자, 이 열매만 가지고 자, 이 어리즈먼트에 사용을 해볼 겁니다.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본드를 이용해 가지고요, 적당하게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블로초로 꽃을 세팅해 볼 건데요. 자, 중앙 부분에 자, 이렇게 꽃을 자, 구성을 좀 해 주십시오. 중앙 부분에.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클레마티스를 넣어 볼 건데요. 자, 우리나라 그 꽃말로는 이제 그 으아리라고 하는 그러한 꽃이죠. 으아리. 자, 이 꽃을 여기다 넣을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자, 이 꽃이 여기 들어가면은 폼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인공의 역할로 지금 쓰여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꽃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플로로폼이 있는 부분 혹은 안쪽에 플로로폼이 있는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꽃을 배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클레마티스는 이쪽 부분으로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넣어 들어갑니다. 자, 너무 좌우로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보일 것 같고요. 이 오렌지먼트는 기본적으로 방 사용 구성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해서 확장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구성하고요. 자, 여기에서 일부분은 방 사용이 아닌 다른 구성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요런 유니폴라 같은 요런 재료들은 드라이가 가능하겠죠. 자, 요런 것들은요, 중앙에서 나오지 않고요, 자, 바깥에서 나와서요, 중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한번 취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의 방향을 지금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 베어그라스를 넣어 볼 건데요. 자, 이러한 선의 느낌에 자, 다 드라이된 느낌이죠. 여기에서 녹색의 이미지로 이런 종류를 한번 써 볼 겁니다. 자, 이 재료도요. 드라이 가능한 재료들은 자, 부착을 해서 드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잎 소재들이 조금 자연스러운 그러한 곡선의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여기에서 꽃은요, 클레마티스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하고 강조되는 꽃을 메인으로 잡고 나머지는 진짜 보조적인 역할로만 쓰였지요. 거의 이제 느낌 자체가 없는 듯하게 그냥 말 그대로 공간의 어떠한 빈 부분을 그냥 약간 터치하듯이 그렇게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를요, 다양한 재료를 응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과 원하는 표현 자유자재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이를 이용한 그런 디자인도 좀 일반적인 화기 오렌지하고 좀 다르게 다양한 어떤 느낌과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동양적인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색을 조금 절제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공간 또한 좀 여유 공간도 굉장히 많이 둔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자, 이러한 한지나 종이를 응용해서 여러분들도 디자인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